강서의 알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서는 지금! 안녕하세요. 강서는 지금 12월호를 소개해드릴 강서구청 아나운서 김민주입니다. 설레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 선물 같은 일상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강서는 지금 12월호 시작합니다. 2022년 12월 소개해드릴 강서 헤드라인입니다. 강서구가 취약계층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2023년 2월 14일까지 202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기부자가 다음 기부자를 추천하는 릴레이 기부 형식인 기부 나눔 릴레이 등 다양한 모금 사업을 펼치는데요. 누구나 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모금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하면 사회복지 공동 모금의 기부 페이지로 연결돼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등을 통해 바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을 확인하시고 따뜻한 기부에 동참해 주세요. 강서구가 강서세무서와 함께 전국 최초 종합부동산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그동안 구청과 세무서에서 이중으로 문의해야 해 불편이 컸던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민원상담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합동상담창구를 마련했는데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서세무서 2층 강당에서 종합부동산세 관련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진행되니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강서구민과 강서구 생활권자를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명예기자를 모집합니다. 활동기간은 2023년 2월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2년간 구정 소식 전달과 생활 밀착형 기사 취재 등 명예기자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기사 채택 시 원고료를 지급하고 위촉장과 명예기자증이 발급되니 글쓰기와 사진에 진심이신 분들 명예기자에 도전하세요. 강서 까치뉴스를 통해 강서구의 다양한 소식 알아봤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에 있는 모바일 소식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